고등학생 때는 항상 배고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그때는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배가 고파? 쉬는 시간이 되면 응. 애들이 육상선수야. 어, 맞아요. 매점. 어. 아, 그래서 전 진짜 다행인 게 어쨌든 의무급식이 되면서 도시락이 없어졌잖아요. 아,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도시락이 있었던 시절에는 도시락을 2교시면 다 까먹으니까 없지. 1교시, 2교시 도시락이 없어. 2교시면 다행이야. 0교시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항상 배가 고프고. 맞아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고 그 뭘 사주는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 제일 좋은 사람. 아, 맞아. 그 가끔씩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때는 막 뭐 햄버거 막 이렇게 한번 돌리고 막 피자 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 똑같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매점 햄버거가 따로 있어요. 있어요. 매점 그 햄버거. 그 양배추 살아다 들어간 거. 있지. 이거는 저 닭뼈슬로 만든 패티네. 어쩌나요? 맞아. 이거 소고기 아니라고. 가격도 싸고 막 이런 맞아요. 거. 저희는 그때 저는 삼시세끼 다 급식이었단 말이에요. 기숙사였기 때문에. 거기 살잖아. 삼시세끼 급식이면은 진짜 아침에 먹고 나와도 점심시간 되기 전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중간에 2교시쯤 끝나고 나가서 뭐 또 먹어. 사발면 먹고 그 점심 먹고 그리고 또 저녁에 이제 먹기 전에 또 당연히 중간에 뭐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오후니까 또 졸리니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맛있는 거 이제 뭐 음료수도 사 먹고 하다가 저녁을 먹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기숙사다 보니까 기숙사에 식당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에 치킨 같은 게 나와. 그럴 일이 잘 없기는 하지만 그날따라 치킨의 물량이 많아가지고 남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날 밤은 기숙사 치킨 파티인 거야. 와우. 나 이제 친구야. 그거를 이제 이만한 그 드럼통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그 급식실에서 먹을 수 있게 정리를 하고 놓고 간단 말이에요. 급식실 아주머니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밤에 그거 들고 확 먹고. 그래서 치킨 나온 날에는 남아라 제발 남아라. 좋네. 그리고 기숙사 가면 기숙사 매점이 또 있죠. 그 또 라면 먹고. 생각해보면은 기초 대사량과 활동량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먹어야 되는 살이 안 쪘나 싶어요. 항상 배가 고팠고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매일 1000ml씩 먹었어요. 우유를 1000ml씩 먹었어요. 매일 먹었어요. 와. 그걸 먹고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참 정말 배고팠던 시기인 것 같고. 네. 지금은 상상도 못할 게 뭐냐면 하루에 8끼를 먹었어요. 그치.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8끼를 먹는데 간식 포함하면 그 정도. 8끼를 먹는데도 배가 고파요. 최소 6끼지. 왜냐면 아침 맞아요. 점심 저녁하고 그 사이 한 번씩은 무조건 먹으니까. 거의 6끼는 확정이고. 짐승이야 진짜. 6끼 확정이고 잘 먹었다 하면 8끼 먹는 거지. 지금은 하루에 2끼 먹거든요. 2끼 2끼 먹는데 8끼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먹었지? 아,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참 대단합니다. 그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 먹는 거가 또 낙이잖아요. 그렇죠. 그 할 게 뭐가 있어요. 특히 맞아요. 이제 고2, 고3만 이쯤 되면 이제 또 갇혀가지고 공부만 해야 되는데 뭐 입에 뭐 들어가는 거라도 있어야지. 맞아요. 즐거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먹는 거 이게 또 평생 그렇게 먹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먹을 때 또 확 즐기시고요. 그리고 그 말은 믿지 마세요. 그 옛날에 부모님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 살이 찔 수가 있잖아요. 또 찌면은 너 이거 나중에 다 키로 가. 거짓말입니다. 키로 안 갑니다. 살은 살로 남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거기에 속아서 여전히 키로 가지 않고 살로만 남아있는 그 엄청난 포텐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네, 속지 마시고 건강식으로 이왕이면 챙겨드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고딩 시리즈 좋아요.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먹는 얘기하니까 또 좀 기운이 나네요. 좋아요. 하루 8끼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이랑 이제 요게 피지컬이 그렇죠. 다릅니다. 피지컬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거로 보시면 돼요. 키로 좀 덜 간 친구라고. 많이 먹었는데 키로 좀 갖고 키로 좀 덜 간 친구. 그랜드 콘서트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클래식하고 스펙이 조금 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너트 너비도 조금 더 넓고 그래서 실제로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셨던 분들이 연주를 하시기에는 느낌 차이가 더 적게 나기 때문에 더 익숙하게 연주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12프렛 접합이기 때문에 어깨가 이제 얼굴과 좀 더 가까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좀 더 가까워요. 14프렛, 12프렛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목도 약간 이렇게 가늘었는데 얘는 맞아. 목도 이제 좀 두껍고요. 네, 두꺼워요. 네. 그래서 50mm, 50.8mm 이게 클래식컬이 52mm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제작을 할 때 일부러 조금 편하게 하려고 51mm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 클래식 기타 중 제작할 때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50.8mm면은 거의 클래식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 근데 이제 52면은 엄지 플레이가 조금 버거운데 51이면 엄지가 조금 편하게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 차이 1mm 차이가 꽤 큽니다.
그리고 이제 지판 곡률 이런 것도 원래 클래식은 플랫이잖아요. 플랫은 실제로 거의 오목하게 느껴질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앙코 기본 모델이 지판 곡률 반지름이 406mm인데 이것도 빤빤한 편이긴 한데 이건 600 610mm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보면은 610mm 정도는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로 완전히 거의 일자 일자인 것처럼 네. 보여요. 실제 일자는 거의 오목하게 맞아요, 보입니다. 맞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연주자로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클래식 기타보다 앞 뒤로가 고디는 전부 다 얇아요. 네, 좀더 그렇습니다. 얇아요. 그래서 엄지 플레이도 훨씬 더 편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구프레티뚤레가 85mm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이제 너트넙이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일반적인 클래식보다는 잡는 맛은 훨씬 편하다는 거 훨씬 편합니다. 말씀드립니다. 349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캐나다. 전장은 102cm, 무게는 2.66kg, 두께는 48mm, 구프레티뚤레 85mm입니다. 상판은 솔리드 시더탑이고요. 투 체인버드 캐나디안 로렌타인 베이스우드 올라가 있습니다. 세미글로스 피니쉬에 마호가니네 그리고 헤드머신 16D일 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너트가 그라프텍이 50.8mm 너트, 스트링은 HTC 나일론이고요.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곡률 반지름 610mm 12프렛 접합, 스케일 길이는 652mm입니다. 이것도 조금 더 길어요. 원래 648인데 652로 25.5냐, 25.66이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프렛은 원래 22잖아요. 얘는 19에서 끝납니다. 여기도 역시 투 바디 센서 두 개에다가 고딘 듀얼 소스 시스템 언더세들 브릿지까지 가지고 있고요. 네, 멀티악 앙코어는 이 고딘의 커스텀 일렉트로닉 시스템으로 혼합형 듀얼 소스입니다. 그래서 언더세들 트랜스듀서가 있고요. 어쿠스틱 사운드보드 트랜스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언더세드 브릿지랑 바디 센서를 같이 혼합해서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 만져주실 수가 있고 어느 쪽으로 양쪽으로 극단으로 놔도 둘다어이 소리 좋네 이 소리 좋네 충분히 하실 맞아요. 만한 그런 느낌인데 취향껏 정도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말할 게 없어요. 진짜 좋네요, 소리. 제가 지금 리버브도 많이 걸지도 않았거든요. 사운드가 또 멀어지세요. 제대로 못 치네. 4프렛 접합 치다가 12프렛 접합 쳐서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네. 사운드는 뭐 정말 좋습니다. 야, 사운드 진짜 좋아요. 확실히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풍성하다고 해야 되나? 바디감이 좀 느껴져요. 바디감이 느껴져요. 네, 맞아요. 그런 이제 느낌입니다. 연주하면서. 네. 네. 그죠? 네. 예, 바디감이 좀 느껴집니다. 그거 고딘의 말고는 특장점이죠. 저 예. 하이 프렛에서 1, 2, 3번 줄칠때오안 진짜 밀리네. 예, 장난감 소리 하나도 안 나는 라인 소리가 안 나는 마법과도 같은 사운드. 와. 사운드적인 피지컬, 기타의 피지컬 이런 게 조금 더 클래식 기타의 본연의 모습에 가까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되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것도 역시 네, 선셋 보사 선셋보사.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판 드릴게요. 사운드가 풍성하고 확실히 그 바디감이 좀 느껴지는 게 나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배부른 상태가 됐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의 빠방함. 아, 사운드의 빠방. 네. 좋아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은. 고딩들이 배부를 정도면 이건 뭐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지난 시간이 이제 소스 두 개의 통합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클래식을 연주했던 연주자들과 이제 또 이런 일렉트릭 쪽을 연주했던 연주자들, 연주자들의 대통합. 어. 아, 그래서 세계관 대통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맞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일론을 치시는 분들이 그 나일론 기타를 가지고 이 라인 입력의 기타를 할 때 개량된 기타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4프렛에 뭐 바디 조금 뭐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나는 내가 원래 치던 거와 제일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할 때 이쪽으로 세계관 대통합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3, 가성비 13.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아, 그렇죠. 네. 편의성은 17, 디자인 15 해서 78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은 79, 78.5입니다. 역시나 이제 가격이 300만원 위로 올라가면 그렇죠. 이제 약간 좀 가성비 쪽에 좀 조정이 되는 경향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78.5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 더 남은 고디는 멀티악 그랜드 콘서트 SA. 네, SA 내추럴 HG 하이글로스 모델입니다. SA는 이제 신스 억세스가 되는 모델이죠. 그래서 그런 쪽의 기능, 미디 쪽 다른 외부 장비와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SA 내추럴 HG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